지난해 1월 독수리와 충돌한 뒤 동체 착륙한 공군 F-35A 스텔스 전투기의 손상이 심각해 폐기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공군은 조류 충돌과 동체 착륙, 화재 등으로 항공기의 엔진과 기체, 비골 등 다수 부위가 손상됐다며 현재 수리 복구 등의 비용이 천억 원대로 비싸 폐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국내 도입 당시 전투기 가격은 1,300억 정도였으며 사고 당시 공군은 기체 손상이 미미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.